임신 중독증 그거 예방 때문에 계속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져. 응, 지금 7개월이야. 그래서 너만 참다 조금만 참아. 계속 관심 못 살지. 자식 일엔 어쩔 수 없이 가슴 졸이는 엄마. 주스보다 약간 큰 편인데 키도 괜찮아요. 많이 아주 너무 큰 건 아니에요. 양수형도 넉넉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애기 잘 놀죠? 네. 애기 공간이 많아가지고 잘 놀 것 같아요. 얼굴은? 얼굴이 지금 오늘 보면 좋은데 애가 엎드려 있어가지고 얼굴 아예 안 보여줘요. 저 심장인가요? 예, 맞아요. 씩씩하구만. 혈압이 조금 지난 한 달 전보다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약간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더라도 나중에 이제 30주 뭐 35주 넘으면 혈압이 조금 원래가 혈압이 있던 분들은 혈압이 더 올라가고 임신 중독증이 합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진료부터 받아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태. 혈압이 걱정이네요. 다른 거는 다 좋다 하니 정상이고 하니 큰일이네. 농장을 운영하며 워낙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엄마 많이 도와주니까 이거 다음 주 결혼식 할 때까지는 좀 쉬려고. 좀 쉬려고. 그래야 되는데 열 받으면 진짜 머리가 띵 하더라. 일이 많다 보니 사는 게 스트레스 없는 게 없어요. 부모 그래도 조금은 줄여야 되는데 큰일이세. 내가 다 받을게. 지금도 온몸 바쳐 도와주는 화순 씨인데 모든 걸 내주고도 늘 부족하다는 엄마다. 난 브런치 먹어도 돼? 응. 먹고 그다음 마늘빵 포장하고. 빵 냄새 좋네. 빵만 먹었는데. 엄마 이거 맛있는데 이거 먹어. 할라피뇨 치즈. 나 저 팥빵. 팥빵? 요즘 잘 안 먹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민주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몽룡이가 먹고 싶은 거. 시어머니 카드로 먹는 점심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해. 어머니한테 자랑할게. 이리 되면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일찍이 홀로 되어 고생하며 키웠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른들이 있으니 어른을 믿고 그래 잘 헤쳐나가겠지 이런 생각이었고 그럴 때는 그래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이 큰 이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좀 저돌적이고 시어머니가 저돌적이고 막 좀 뭐라 해야 될까 팍팍 바뀌긴 하지만 우리 같은 타입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이런 성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자기 그 소신을 지키고 간다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좀 인간적으로도 존경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결심을 살면서 결심할 수 있는 또 막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어릴 적부터 그랬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갔던 딸. 심지 굳은 딸이 대견한 한편 그래도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듯 내 자식이 편안했으면 싶다. 하나, 둘, 셋. 잠시나마 힐링했던 시간. 다음 날. 옛날에도 화장을 그렇게 안 했어요. 갑자기 화장하려니까 이상하네. 어색해. 맨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이렇게 김이나 죽여갖고 가면 돼.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전에 없이 신경을 쓴다. 모임에도 가고 싶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화장 끝! 어색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예전 같지 않아서 한참을 들여다본다. 거기 샵에서 이렇게 뭐지 마사지 받고 막 이런 데도 마사지 그 경락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했었죠. 그 10년 전에는. 근데 10년으로 뭐 그거 끊어놓은 것도 진짜 다 못 갔네 이제 봤더니. 아, 머리가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가야지 뭐. 대걸 갔던 집을 팔고 지금의 전셋집으로 옮기며 짐을 많이 정리했다. 완전 다 버렸어요. 완전 다 버렸어요. 이런 거. 아, 이거. 이거. 저기 뭐지? 쟤네 아빠가 미국에 갔을 때 이거 사준 건데. 이거 버린대요. 저기 그 뭐지? 미국에 아빠랑 갔었는데 이렇게 거기 부자들 사는 동네 어디야? 거기 지나가는데 쇼윈도에 걸려 있더라고요. 입어보니까 입었었는데 무조건 카드로 긁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비싼 옷 잘 안 입는데 밤에 가서 환불할까 봐 나와갖고 영수증을 찢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옷입니다, 이게.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는데도 가격은 엄청. 공님이 아빠가 사준 거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유, 다 버렸어요, 옷을 많이 엄청. 아, 오래간만에 이 불쌍한 가방도 들어보고. 한동안 보관만 했던 가방도 꺼냈다. 난생 처음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이상한 기분이다. 서빈이는? 오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 새롭네. 나만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 혼자 길을 나서니 더 생각나는 남편. 네, 가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 뭐지 자식들도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도 있지만 그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그 그런 또 따뜻함이 있죠 또. 이제는 편안해졌을까? 긴 세월 병에 갇혔던 몸. 훨훨 날아다닐 자유를 찾았을까? 언니 나 몇 톤지 잊어먹었어. 600이요? 어, 600이 누르고 호출 눌러. 아, 저쪽 왼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가슴이 두근두근. 유창입니다. 다 왔다. 3호네 여기는. 언니! 어서 와. 짜잔! 어서 와. 아이고, 아이고 오빠도 있었네.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이야. 우리 몇십 년 만에 터키 갈 때 뭐가 안 본 거예요? 아니 그 뒤에 봤겠지. 아 여자 오빠 갔을 때 봤나? 본 거야. 오, 나왔어. 됐었어.
나도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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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렸을 때 아기 키울 때 다 같이 그냥 눈 오면 눈싸움하고 그러는 네. 언니. 너무너무 그때가 여기 개띠 친구. 우리 여기 저기는 개띠 친구. 말띠 언니. 개띠 친구. 우리 손, 우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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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날이 있네. 못 오다가 이제 오려고 이제 네. 이제 발 자주 걸음, 만나야지. 뭐. 첫 걸음 인, 했으니까 자주 와야지. 인제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지.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서 이제 인사하고. 한마는 여인이야? 한마는 여인. 신혼을 시작했던 동네. 이 앞에 집 들어오니 그대로 있었던 거지? 어. 저게 시대 아파트인가? 저 큰 게. 제일 좋은. 왜 가정은 아니지? 맞아. 그 아래층 밑이야. 여기 다 보이네. 아니 진짜 저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던 이곳이 꿈속에서 본 듯 아련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진짜 캠핑 온 것 같다. 오랜 시간 만나진 못했지만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던 이들. 했었어. 진짜. 아유, 진짜 최고의 저기 사모님 손이 이제 최고의 농사꾼도 됐다가 여기까지 오니라고 했었네. 했었어. 재밌어, 그지? 여기 오는 거야, 언니.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아무 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웃으니까 너무 좋다. 그때 친구들 간의 우애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집에서 돈을 다 대고 우리를 한 20명 되는가 봐요, 가족이. 20명을 다 베풀어서 우리가 여행을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도 그때 처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럽 여행 갔다 왔다는 게 가슴에 너무 남고 네, 그래서 연주오빠만 보면 정말 그때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도 여기 주택. 남편을 좋게 기억해주는 말에 코끝이 찡해진다. 연주오빠가 해준 거예요, 이거를? 연주오빠가 우리 처음 그래. 그 집 들어올 때 집들이식으로 이거 해주신 거잖아. 제일 좋은 위치에 다녀왔다, 야. 근데 언니 고맙네. 지금까지 잘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꼭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연주오빠 생각이. 맞아, 맞아. 모두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어머, 그때 그게 지금까지 핸드폰에 있다고요? 핸드폰 다 저장해놓으니까. 10수년 전 부부 동반 여행의 추억이 되살아나는데 40대 젊었던 두 사람. 아이고, 아이고 심나라기도 생겼네. 참 새롭다. 헤매 뭐가 좋다고 술 한 잔 먹고. 좋았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것 같네. 신랑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래, 옆에 있는 것 같아. 저기 하고 힘들 때 정말 무덤에 가서 신랑을 파오고 싶다라는 그 말을 한번 하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지금 이렇게 삶을 이렇게 20년 동안은 이제 남은 인생 20년이 있어. 그런데 옛날에 그 좋았던 때를 그 두 달만 살래, 20년 살래 그렇게 그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해야 되지? 그때는 이제 만약에 그 세월이 온다면. 두 달만 살더라도 그걸 택해야 되겠다. 나는 부부가 저기 니네 남편이 괜찮았던 사람으로 네 기억에 되는 거야. 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요. 야 술 마시고 야 그러는 게 너는 그래도 괜찮은 세월을 지냈다는 얘기야. 우리 신랑은 나한테 잘 안 해줘갖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얼마 전에 뭐를 봤는데 우리 남편보다 내가 더 일찍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참 재수도 없네. 왜 그러냐면은 나도 신랑 없이 한 2년 더 살아봐야 되는데 신랑 없는 삶을. 진한 위로에 눈물 나게 웃어본다. 나 잠자는데 이렇게 편한데 진작 만날 것을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론을 하고,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들도 나를 불편해할 것 같은 느낌이 나. 그런 소리 듣기도 싫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나도 또 뭐 이렇게 뭐라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만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짠!
이거라도 짠. 이거라도 짠. 아니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녁 때 만났으면은 술로 짠할 건데. 그러니까. 맞아. 그때 우리 엄마가 언제까지 살겠어?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온 저녁. 신랑한테 오니까 발걸음이 빨라지네. 30년 넘게 모셨던 시어머니도 나란히 자리에 계신다. 어머니, 저 왔어요. 불이 추석에 왔었는데 불이 그동안에 또 이렇게 많이 났네. 은주 오빠! 서빈이가 좋아하는 과자 당신은 좀 먹어봐. 가득 달아줘야지 철철 넘치게. 아직은 파도처럼 오고 가는 슬픔과 그리움. 혼자선 못 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어떻게든 사라졌다. 오빠, 자기가 그냥 아들 그냥 하나 있는 그 최고로 키우고 싶어 했던 아들 결혼해요 10월 5일 날. 그냥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결혼 못 시키고 있다가 이제 날 받아 사니까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곁에 있는 듯 고하는 기쁜 소식.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다. 한 1년 정도 되면 뭐 모든 게 내 마음도 이렇게 안정되지 않을까. 이제 그 삶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애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뭐 이렇게 애들도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서 어느 날 훌훌 털고 자유롭게 조기로 꼬리 갈 수 있으면 저기가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또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또 그냥 그 편안해요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립겠지만 목이 메는 슬픔은 조금씩 아물고 웃는 날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좋아질 날만 남았다. 그날 저녁. 주간 보호센터에서 어머니가 오실 시간. 예, 5시 이때쯤에 오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네. 이지향 할머니 네. 거기 내려주셨나요? 아,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12분. 확인이 필요한 모양이다.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군요. 아침에 오시는 분하고 다른 분도 퇴근 때는 또 다른 분이 정정하시다 해도 치매 초기 매 순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화순 씨가 더 안달이 난다. 갔다 올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또 갔다 와야 되네. 할머니? 응.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뭔가 문제가 네네. 생긴 듯하다.